오늘 주인공은 여기 계신 장강명 작가님이시고요. 글쎄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기로는 했는데 네. 그 작가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개해야 될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여기 작가 소개 보니까 저는 이제 두 줄로 끝나 있는데 작가님은 네 줄 꽉 채우고 보니까 중요한 게 안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보면 2011년에 장편소설 표백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셨고 2015년에 댓글 부대로 제주 4.3 평화문학상과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셨다라고 나왔는데 이 외에도 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수립문학상을 받으셨고 또 금음 또는 세계가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으셨고 그래서 장강명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상을 이렇게 많이 받지? 이런 걸로 이제 공모전 저격수다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장 작가님을 처음 뵙게 된 건 2015년에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김민섭이고요. 309동 1201호라는 익명으로 첫 책을 냈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는데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라는 책을 내면서 저는 이전에 대학의 연구자였거든요. 그 책을 내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책을 낸 출판사가 은행나무라는 좋은 출판사였어요. 근데 그 편집자님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두 분이 장강명 작가님하고 너무 닮으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장 작가님을 그때 잘 몰라서 아니 누구신데요? 이랬더니 아 댓글 부대라는 책을 저희 출판사에서 내셔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작가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이랬더니 눈이 처진 게 많이 닮았다고 네, 그래서 장 작가님의 책을 그때 댓글 부대라는 책을 처음 읽었는데 오늘 여기 제목이 지금 내 이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제목에서 가장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한국의 젊은 작가님이라고 소설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신 많은 책들이 내 이야기이면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 작가님 모시고 장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부산에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 줄 몰랐어요. 다 저 보러 오신 거 맞죠? 김민섭 작가님 보러 오신 저희 김민섭 작가님이랑 저랑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엄청 친하다고는 뭐 많이 뵈진 못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또 안 친한 사이도 아니거든요. 몇 번 뵙기도 뵙고 제가 김민섭 작가님 책에 추천사를 쓴 적도 있고 앞으로도 몇 권 쓰기로 예약이 감사합니다. 막 자기가 막 부탁하시지 않았어요. 막 세 권 써야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같이 또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되게 오늘 사회 맡아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편안한 기분으로 왔고 제가 좀 이렇게 발 주변이 그렇게 있진 않고 또 이렇게 좀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김민섭 작가님 믿고 또 여기 이제 좋은 기운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믿고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사실 장강명 작가님께서는 제가 쓴 이제 저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 이후에 대리사회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목에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대리운전을 하면서 쓴 어떤 사회 비평서 같은 것인데요. 어제도 대리운전했어요.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노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리사회라는 책을 낼 때 누구에게 추천사를 받아야 할 것이냐 이제 편집자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뜬금없이 장강명 작가님께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편집자님이 아니 그 작가님을 아세요? 개인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같이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니까 직접 연락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뜬금없이 연락을 드렸죠. 저희 사연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연 먼저 털고 저희가 오늘 6시까지잖아요. 그래서 한 사연 털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섭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되게 좋은 질문이 있는데 그거 한 1시간에서 1시간 뭐 20분 사이 적당히
저희가 얘기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 있으신 거 뭐 저한테도 좋고 김민섭 작가님한테도 좋고 물어봐 주시면은 그냥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솔직하게 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섭 작가님이 대리사회를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추천사를 썼고 그때 이제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대리사회가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이제 르포 겸 에세이죠. 근데 저는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소설가가 됐고 기본적으로 이따 또 많이 저희 질문들이 그렇지만 또 이 문학하는 하루 전체가 좀 사회를 다루는 컨셉으로 오래 진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겸손 안 떨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소설가고 김민섭 작가님은 지방대 시간 강사로 이제 대학 사회를 이제 고발을 한달까 그런 거 르포를 하는 책을 쓰셨고 대리 사회도 르포르 타주였는데 읽으면서 제가 되게 감탄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되게 이제 어떤 그 현장을 왜 여태까지 책으로 누가 쓸 생각을 못했을까? 밤에 대리 기사 정말 온갖 걸 다 볼 거 아닙니까? 야밤에 제일 번화하고 술 취한 동네에서 그 사람 사는 집까지 그 사람 술 취해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대리기사라는 어떤 이건 뭐 비정규직도 아니죠. 읽으면서 알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특수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특수노동자. 특수노동자.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지금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노동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의 어떤 현실들 되게 한국의 아프고 좀 부끄러운 장면으로 가득 찬 책인데 굉장히 관찰도 잘하셨고 그리고 근데도 되게 이제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어떤 저주의 말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감탄을 했고 저도 이렇게 쓰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현장을 계속 놓치지 않고 누비면서 이렇게 좀 지금 당대의 이렇게 작가들이 글로 써야 되는 어떤 현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좀 따뜻한 마음으로 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대리사회를 읽고 되게 흠모하게 돼서 추천사를 쓰고 이후에 저희가 몇 번 뵈었습니다. 몇 번 뵙고 술도 마시고 아마 오늘도 서울 올라가면서 좀 마실 것 같고 이제 같이 좀 저널리스트 성격이 있는 르포 쓰는 작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픽션 쓰고 한 사람 논픽션 쓰고 아마 저희가 어떤 영역에서 좀 경쟁도 할 것 같고요. 저도 논픽션 쓸 거고 작가님이 또 에세이를 쓰실 거고 김민섭 작가님한테 이따 질문을 해주세요. 이미 또 다음 책을 현장을 들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될까요? 사실 장 작가님이 흠모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장 작가님의 뭐 댓글 부대 이후에도 계속 책들을 읽으면서 글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소설가 또 사랑하는 소설가라기에 뭔가 너무 낯간지럽고 근데 흠모라는 단어가 무척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장 작가님을 앞으로도 계속 흠모하고 또 여러 작가들이 있지만 어떤 작품을 냈을 때 그 다음이 궁금해지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장강명 작가님은 어떤 글을 쓰고 책을 낼 때마다 그리고 어떤 또 칼럼을 쓰실 때마다 이 사람의 다음 지점은 어디일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지점을 이 사람은 바라보고 풀어낼까? 그리고 이 사람이 풀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지금의 당면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니까 대단히 귀중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장 작가님이 저를 너무 항상 어디서든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 민망한데요. 사실 전 장 작가님과 막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냥 장 작가님이 어디서든 김민섭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의 다음이 궁금합니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만큼 저도 계속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네,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민섭 작가님 모신 거 아닙니다. 우연히
섭외가 이 저 와우챙 문화예술센터에서 섭외를 문학하는 하루에서 섭외를 해주셨는데 사회가 김민섭 작가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주인공이 장강명 작가님인데 대리사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일단 이제 장강명 작가님 작품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가져가고 싶은데요. 장강명 작가님의 그 데뷔작은 표백이지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표백을 처음 들은 건 몇 년 전인데 제가 어떤 일을 좀 도와드리는 연구소 어떤 좀 노부부가 계셨어요. 어떤 그 구술사를 체록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랑 얘기를 나누시다가 제가 현대소설 연구자니까 아 그럼 얼마 전에 그 한겨레 문학상 받은 장 누구라고 아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랬더니 그 내 제일 친한 친구 아들이야. 장강명이다. 그런데 제가 아 이름이 되게 멋있는 분이네요 이랬는데 그 소설이 뭡니까 이랬더니 표백인가 이러시더니 제가 어떤 작품입니까 이랬더니 다 죽는 얘기야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얘기인데 그분은 이제 환갑이 되신 분이거든요 거의. 근데 너무 좀 가슴이 아파서 못 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저는 표백도 읽고 또 장강명 작가님을 또 대단히 이름을 알린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도 읽었는데요. 그 같은 선상에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그 장강명 작가님께서는 2011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표백 세대라고 규정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그들이 왜 한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이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가, 뭐 탈조선, 헬조선 이런 말들이 한창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포착하고 또 이렇게 소설을 내주신 분이 장강명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백 세대로 젊은이들을 청년 세대를 규정한 지 또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여전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여전히 표백 세대로 명명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규정을 하시나요? 제가 그때 표백 세대라는 말을 이제 책 제목을 표백으로 짓고요.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뭐 연쇄 자살을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우리는 표백 세대다라면서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그 뭐 그 표백이라는 표현이 그 인물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지닐 수가 없고 정답이 정해진 사회다. 정답이 이제 광채처럼 흰 빛처럼 있고 우리는 다 그 흰 빛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이 없는 사회, 여기서 흰 빛이 되는 사회 세대를 표백 세대라고 했는데 뭐 나름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고 뭐 제가 저자인 제가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고발의 형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젊은 독자 중에 또 공감한다 이런 평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정답을 이렇게 강요한다는 면에서는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좀 이제 세대론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이제 정말로 그 생물학적으로 뭐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가 왔을 때 이 사람을 딱 위에 있는 사람이랑 뭐 70년대생과 80년대생 뭐 83년 이전생과 이후생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표백 세대라는 말은 뭐 그런 구분은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이제 한국사 제가 뭐 대단한 무슨 뭐 사회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세대를 이제 덩어리를 막 지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그 덩어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386과 그 이후에 뭐 X세대를 보면 확실히 좀 만나보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그 언저리에 뭐 80몇 년생 즈음에 이렇게 확실히 좀 이렇게 청년 빈곤이 있은 세대랑 이렇게 좀 젊을 때 거품 경제를 누렸던 세대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고 하는데 지금 이제 20대랑 뭐 표백 책을 냈을 때의 20대랑은 그렇게 어떤 그 구분이 막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이제 받고 나서 뭐 표백 세대다 이런 말보다 세대가 아니라 부유 사회 뭐 이런 말을 떠올렸는데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사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칼럼을 썼었는데 거기서는 초부유 사회라고 한번 이름 그냥 말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회가 지금 세상이 어디로 이제 방향도 없고 뭐 이렇게 지향점도 없는 채로 매일매일 자잘하게 자극적인 이슈 같은 게 터지고 뭐 개똥녀 뭐 아니면 뭐 무슨 사건 뭐 무슨 사건 이슈가 터지고 그때 우하고 와 막 했다가 다음 사건 터질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이러면서 그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하고 최근에 만난 적이 어느 대학 강연을 갔다가 그 저녁 자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할 얘기도 없고 이제 뭐 요즘 뭐가 재미있느냐 학생들은 무슨 얘기하고 그래요? 하면 이제 세대라고 구별을 지을 것 같으면 공통적으로 우리 뭐가 화가 납니다 내지는 뭐가 밉습니다 아니면 뭐가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 그런 거에서 좀 이제 어떤 정체성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저 되게 뜻밖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는 그날 처음 들었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같이 가는 커뮤니티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20대는 웹사이트들이 남자가 가는 남초 커뮤니티가 있고 여자가 가는 여초 커뮤니티가 있고 다 아시나요 이런 거? 그래서 남녀가 같이 안 가고 남녀가 같이 가는 커뮤니티가 딱 하나 있는데 학교마다 익명 게시판인 대나무숲 뭐 무슨 대 동아대 대나무숲 이런 그런 게시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서 뭘 하냐면 그렇게 서로 욕을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학생들 욕을 하고 뭐 한국 여자 뭐 어쩌고 저쩌고 여학생은 그렇게 남자 욕을 하고 한남 뭐 그래서 들으니까 너무 이거는 야 이거는 뭐 우리가 같이 뭐를 욕을 하면 욕하는 것 자체도 뭐 이렇게 김민섭 작가님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어떤 통찰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같이 뭐 욕을 해도 뭐 이렇게 방향이 있겠다 싶은데 젊은 남녀가 서로 일단은 이름 걸고는 얘기를 안 하고 이름 없는 데서 서로 욕한다 이걸 들으니까 야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방향이 없는 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좀 대답이 좀 뚱딴지 같은 답이었는데요. 세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부유사회 뭐 초부유사회 이런 키워드가 조금 머릿속에 한동안 떠올랐었습니다. 그 부유사회라고 하면 그 구성원들을 붕뜬 채로 부유하게 만드는 사회라고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심점, 뭐 결속력 이런 게 있으면은 그렇게 붕뜬 느낌이 아닐 텐데 그런 것도 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일단 뭐 돈 많이 봅시다 이런 게 구심점은 아니잖아요 사회에. 그리고 뭐 막연하게 더 한국이 좀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괴한 적이 나왔을 때는 이제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갈 정도의 저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너무 비정상적인 적이 있을 때는 그렇게 뭉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액션 플랜 이런 게 이제 제시가 돼야 될 때는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약간 혼미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가님 혹시 뭐 이제 세대를 한국의 지금 젊은 이들을 뭐 무슨 세대라고 붙이신다면 어떻게 붙이시겠어요? 글쎄 저는 부유 사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 단어가 그 제가 지난 전 대학에서 나온 지 2년이 좀 지났거든요. 그런데 부유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두 가지 뜻이 있을 텐데 다른 부유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떠다닌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제대로
이 지면에 제 몸을 무엇보다 제 두 다리를 제대로 받고 서 있다는 느낌이 아주 한참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여기에서 주체로서 제대로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제가 저를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몸 어딘가가 지면에 닿아서 있는 그런 기분이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제가 땅에 몸을 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유사회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아, 그럴싸한가요? 아, 너무 그럴싸하니까. 나중에 혹시 뭐 대리사회 속편으로 부유사회 쓰시게 되면 저한테 좀 이렇게 로열티 격으로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세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쓴 책이 대리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대리세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당신은 그곳의 주인이고 주체다라고 언제나 이야기를 들어요. 어디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네가 이 매장의 주인이야, 학교에서는 네가 이 학교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그러한 감각들이 과연 정말 내가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욕망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제 욕망으로 살아왔다기보다는 타인의 욕망을, 그리고 주체라고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면서 대리인간으로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의 세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리라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리의 역할을 대단히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지금 나이가 새해가 지났으니까 36이 됐네요. 35까지는 뭔가 제가 30대 초반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요. 36이 되니까 이제 뭔가 정말 마흔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근데 제 친구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럴 때거든요. 뭐 그런 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도 대단히 힘들고요. 무엇보다도 그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육아에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청년 한 사람이 일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리해줘야 할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거의 아이들을 봐주러 집에 와 있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 아이들을 아예 부모님 집에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보러 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러 가고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권하는 정상적인 노동을 하는 데는 정말 이제는 전 가문이 동원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전 가문이 그러한 대리의 역할을 해야만 한 가문과 한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금 아이들이 5살, 2살 아이가 2명 있는데요, 제가 주말에 여기 와서 이렇게 팔자 좋게 앉아있을 수 있는 건 제 아내가 그 육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장모님이 와서 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제가 해야 할 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 사회적으로 그게 되게 강요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대리세대라는 말들, 그러니까 대리세대라는 것은 그만이 대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나 아니면 그 주변인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또 대리로 만들면서 대리를 위한 대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강요하는 사회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고 또 계속 좀 글을 쓰고 있어요. 아, 네. 초장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가라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은 좀 이렇게 밝은 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내 이야기가 되게 밝으면 저도 좋겠는데. 글쎄, 이제 여기 오신 분들께서 지금 내 이야기를 이따가 좀 밝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댓글 부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댓글 부대가 제가 처음 본 장강용 작가님의 작품 소설이었어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뭐 국정원이 개입한 댓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슈가 된 지도 좀 지났죠. 그런데 장강용 작가님이 그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조직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게 소설로 써주셨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소설이 나오고
인터넷 서점에 올라가고 각 서점에 올라가자마자 다음 날이었나 그 포토를 보는데 그 모바일 메인 뉴스로 댓글 부대 책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떤 선거에 댓글 부대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러니까 또 출판사에서는 그걸 빵 해가지고 아 실존하는 댓글 부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분석 이렇게 아 그걸 보고 아 이게 되는 사람은 되는구나 이거 야 이거 알고 한 건가 이거 되게 어떻게 제가 모르는 어떤 뭐 정보라도 아침마다 팩스로 받아보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작가님 아 그게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뭐 사실 선거 개입 국정원의 그 팀이 뭐였죠 어쨌든 선거 개입한 거 보도 자체는 제가 이제 책 내기 전에 이미 보도가 많이 됐었고요 오히려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책을 써야겠다 결심을 하고 책을 냈는데 그 출간 다음 날에 진짜 이번엔 뭐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댓글이었던가 예,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운이라면 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창피한데 어떻게 보면 운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대선이 2012년 말이었죠. 네. 그때 그 2012년 말에 대선하기 직전에 뭐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한다 이런 거를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주장을 했고 저는 그때 그걸 안 믿었었어요. 그때 뭐 여직원 뭐 국정원 직원 감금 사태가 있었고 안 믿었었는데 그리고 경찰이 뭐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뭐 국정원 직원인 건 맞는데 그런 작업 하진 않았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이게 그 조작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 검찰 수사 결과가 다시 나왔는데 맞다고 하니까 그때 진짜 뭐가 좀 약간 발밑이 좀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좀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야 이게 국가 정보기관이 이런 거를 해도 되나? 진짜 너무 황당했고 그게 그러니까 2013년 중반이죠.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소설을 두 권을 낸 소설가였고 2013년에는 아직 신문기자였는데 그해 9월에 그만뒀고요. 그 즈음에 이제 그 보도를 봤을 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이거 반드시 쓰고야 만다. 소설로 쓰고야 만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2014년에 써서 이제 제주 4.3 평화문학상이라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 보내가지고 당선이 되고 책은 2015년에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출간 시기라든가 이런 건 뭐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문학상 당선작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쓸 때 저는 이제 뭘 쓸 때 아내한테 뭐 지금 뭘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딱히 뭐 할 얘기도 없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압이 들어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쓰면 누가 읽겠냐. 그 일단 우울한 얘기고 댓글 부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또 써가지고 문학상 공모전에 보낸다고 하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문학상 심사위원이 그 댓글 부대 무슨 뭐 커뮤니티 얘기 뭐 트위터 뭐 이런 얘기 알 것 같으냐 거기서 뭐 이렇게 조작하고 뭐 무슨 사이트는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런 거 모른다 이거는 너무 어둡고 뭐 이렇게 뭐 문학 평론가들이 잘 이해할 얘기도 아니고 문학상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리면서 제가 그때 다른 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걸 쓰라고 그게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었습니다 그걸 쓰라고 막 했는데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댓글 부대를 아 내가 그래서 빨리 쓸게 빨리 이러면서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반드시 소설로 써서 책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고발이 되겠죠. 네.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얘기를 소설이 나오면 그게 이제 도서관에 계속 꽂혀 있고 나중에 누가 볼 테고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뭔가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 누가 읽겠나 그리고 이게 뭐 문학상을 탈 수 있을까
하면서 보냈는데 문학상을 타더라고요. 심지어 그 제주 4.3 평화문학상만 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작가상도 탔습니다. 문학상 두 개 타고 뭐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그 독자 반응도 좋고 연극도 만들어지고 영화 판권도 제안이 많이 왔고 이래서 판권은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아내나 저나 생각을 한 게 그 그냥 쓰고 싶은 얘기 있으면 써야겠다. 뭐 독자 뭐 이게 뭐 팔린다거나 뭐 뒤에 뭐 이렇게 무슨 어떤 그런 책이 출간된 다음에 그런 댓글 부대 관련 뉴스들이 나온 게 물론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도움이 됐는데 그런 거를 기대하고 책을 썼 그 원고 작업을 했다면 아마 그 기간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도 뭐 만약에 이 책이 뭐 상을 못 타고 또 뭐 독자들이 뭐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이랬으면 되게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막 아 나는 이렇게 눈길 끌 걸 가지고 썼는데 눈길을 못 끌었구나 하면 실망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아우 이건 내가 진짜 써야 속이 풀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눈길까지 끄니까 기쁨이 두 배가 되고 좋았습니다. 네. 아 여쭙고 싶은 게 되게 많아졌는데 일단 그 제가 좀 와닿았던 말씀이 지금 써야겠다 하는 글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을 의도하고 쓴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이제 내가 누군지 한번 나를 규정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사실 그 대한민국 대학의 역사가 100년이 뭐 거의 가까이 됐지만 아직 그 내부 구성원 특히 대학원생이나 시간 강사가 자기 이야기를 쓴 책이 제가 알기로 거의 단 한 권도 없었거든요. 그런 물음표 자체를 가지기 힘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를 규정해 보자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때 써야 할 글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썼고 책으로 출간이 됐고 제 인생을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뭘 쓸 건가 저의 어떤 행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고 기대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그걸 지방시라는 거 이제 줄여서 불렀는데요. 그럼 저 사람은 지방시 다음에 어떤 글을 쓰지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대답한 게 소설 쓸 겁니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소설 지망생이었고 고등학교 때 막 천리안 모르시죠? 잘 천리안이란 공간에 막 글 쓰다가 고등학교 때 수필집 하나를 낸 일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소설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연구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두고 아 그래 쓰고 싶었던 소설을 쓰자 하고 정말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 지금 써야 할 글은 이 글이 아니라 지금 쓰고 싶은 글은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물었으니까 다음에 궁금해진 건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마침 하고 있던 일이 대리운전이었는데 이 타인의 운전석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커다란 대리 그러니까 타인의 운전석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타인의 운전석 아닌가 이런 물음표가 생기면서 그래 그럼 대리사회라는 책을 한번 써보자 잘 되든 안 되든 지금 쓰고 싶은 글이니까 써보자 하고 쓰게 됐고 그동안에 그 작년에 정말 재밌었던 게 이메일로 출판사에서 되게 출판 제안이 많이 왔어요. 당신은 이런 책을 쓰면 잘 쓸 것 같아 이러고 한 10군데 넘게 제안이 왔는데 제가 그중에 한두 개 정도 말고는 거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쓰고 싶은 글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대리사회라는 책을 썼을 때 다음에 궁금해지는 지점이 생기겠고 아 그걸 쓰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장 작가님께서 댓글 부대를 어떤 아 그래 이쯤 되면 이게 빵 뜨겠지 하고 이렇게 막 뜨신 게 아니라 아니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 쓰고 싶은 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저에겐 큰 용기도 되고 어떤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로서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제가 이런 거 강연이나 행사를 올 때마다 오신 분들 아마 오신 분들 중에서 그 뭔가 나도 언젠가 뭘 써보고 싶다 이런 분이 꽤 계실 겁니다. 그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 성인 10명 중에 한 명은 뭘 쓰고 싶어 하고요.
특히 이런 행사장에서는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거 저는 이제 굉장히 응원해요. 제가 혹시 이따가 뭐 책에 사인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가끔 자기도 나중에 뭘 쓰고 싶은데 덕담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써야 하는 사람은 써야 한다라고 적거든요. 이 중에 뭔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는 작가로 좀 늦게 데뷔했습니다. 한 20살 즈음부터 신춘문예 보내고 이제 포기했다가 다시 쓰고 나서도 한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알고 보니까 그 6년이 뭐 그렇게 오랜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리고 그게 뭐 꼭 남을 위해서 쓴다기보다 이미 성인이 됐는데, 그리고 뭐 글 써가지고 돈 버는 뭐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버는 그런 것도 아닌 시대에 아직도 글 쓰고 싶다는 욕망이 갖고 있으시면은 그건 뭐 쓰셔야 해소가 됩니다. 많이, 그리고 글 쓰는 사람, 읽는 사람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 같아요. 네, 잠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 진행을 이제 압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책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단기간 동안에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요 말은 꼭 덧붙이고 싶은데요. 아까 부유사회라고 하셨잖아요. 네. 둥둥 떠다니던, 저 같은 경우는 둥둥 떠다니던 저를 다시 땅에 두 발을 닿게 만들어준 게 글쓰기였거든요. 글쓰기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괜찮게 살고 있나, 이 사회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을 저의 언어로 정리해가는 도중에 제가 조금씩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두 다리를 땅에 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써야 하는 글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꼭 쓰시기를 네, 그럼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작품들 중에서 이제 댓글 부대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라는 그 작품 있잖아요. 네. 그 작품이 먼저 나올 뻔했던 거군요, 말하자면. 네. 이제 아내 말을 이제 충실히 따랐으면은 댓글 부대를 네. 접고 그거를 먼저 썼을 뻔했는데 더 잘 될 수도. 그러게요. 모르죠. 네.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또 제가 그때 장 작가님의 해안에 감탄한 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걸 알고 계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책을 내게 된 뭐 배경, 그 책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전쟁도 없이 국지전도 없이 김씨 왕조가 몰락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는데, 북한이 상당히 디스토피아로 그려집니다. 뭐 마약상에 출몰하고 뭐 어떤 그런 무정부주의 상태로. 네. 그렇게 그려내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사실 이게 그 전에 통일 한국, 또는 뭐 이제 제 소설에서는 이제 통일 중간 단계 정도의 이제 남북한인데, 그거를 디스토피아로 그렸던 게 제가 처음은 아니고 이용준 소설가님의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때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설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소설이나 픽션으로 뭐 통일 한국이라는 거를 상상해 본 게 좀 드물 뿐이지, 많은 전문가 연구자들은 뭐 어떤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남북한 모양새가 굉장히 참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중에 갑자기 뭐 이렇게 통일되면은 우리 살기 좋아질 거라고 믿는 분이,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뭐 이렇게 통일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겠지만 정말 장기적일 테고 당장은 굉장히 혼란이 오겠지. 뭐 독일도 뭐 네, 통일된 다음에 혼란이 왔고. 그래서 그걸 디스토피아로 그렸다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누가 이거를 통일 한국 내지는 뭐 남북한의 미래를 픽션으로 쓰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 거의 정해지는 문제 같습니다. 그거를 유토피아처럼 그릴 수가 없는, 좀 개연성 있게 상상을 하면 그런 거고, 제가 좀 외람되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그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북한 얘기, 남북한 얘기 이거 왜 여태까지 한국 소설이 그리고 굉장히 이제 눈길 끄는 소재인데 어떤 뭐 폭력적인 드라마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얘기인데 왜 이 얘기가 별로 픽션으로 안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좀 건방진데 해봤습니다. 그 지금도 아마 2018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글로 남겨야 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글이나 어떤 작품으로 잘 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제 문학 하시는 분한테 저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얘기는 굉장히 이제 유대계 미국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에서 작품으로 많이 만들었고 그 작품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또 어떤 고발이 된다. 근데 한국의 일제강점기 또는 한국이 이제 아픈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 그렇게 그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동의했습니다. 동의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2018년에 그러면은 뭐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쓰자 써야 하느냐 이게 아니라 2018년에 어떤 모순과 부조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거를 문학으로 우리가 지금 잘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자가 엄청 많고 지금 20대, 10대 남자, 젊은 남자들 보면 거의 다 게임합니다. 그 컴퓨터 게임 많이 하는 그거에 어떤 PC방 가면 이렇게 막 몰려있는 젊은 남자도 있고 거의 뭐 패인스러운 이제 아저씨도 있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뭐 한국 문학에서 다뤄본 적이 있는가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 열풍이면 그거를 다루는 단편도 하나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아이돌 그룹 우리가 열풍이 된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 팬클럽 또는 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썩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뭐 굉장히 눈길 끌고 매력적인 부분도 많고 K-POP의 위상도 크지만 거기도 뭔가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소설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막 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환상통이라는 작품 나오고 뭐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우리가 맹렬히 쫓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여쭤보고 이제 객석에서도 이제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당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금 사회의 문제점들을 맹렬히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작가님께도 그 여쭙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시대에 문학이 특히 한국의 현대 소설들이 거기에 큰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되게 좀 뻔하고 큰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꼭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소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으시는지 좀 무책임한 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아까 했던 말씀에 제가 조금 부연을 먼저 드리고 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어떤 특정 개개인 소설가를 제가 뭐 비난을 하거나 뭐 한국 문학을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각자 소설가가 어떤 작가가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가 있겠죠. 그게 이제 뭐 사회 너는 소설가니까 사회 현실 얘기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뭐 다른 주제, 더 큰 주제일 수도 있고 더 작은 주제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카프카 보고 너 왜 체코 현실을 소설로 쓰지 않았어? 왜 곤충으로 변하는 사람 얘기 썼어? 이러고 비난할 수는 없죠. 각자의 어떤 문학관이 있고 각자의 어떤 제가 맹렬하다고 한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맹렬한 창작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국 현실을 담은 소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마음이고 저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저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역할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소설 전체의 역할이 뭐냐고 물으면은 그거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소설에 그런 역할이 있을까 이런 것도 모르겠고, 소설이 무슨 뭐 용도가 있다, 문학이 용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소설의 목적, 문학의 목적, 용도 이런 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체는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한국 현실을 담은, 당대를 현실을 담은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 있을 때 그게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효과가 이런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올린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영화가 유명하기 때문에 제목은 들어보셨죠? 보험살인을 하는 남녀 이야기고,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레이먼드 챈들러가 그 책을 보고 아, 정말 더러운 얘기를 더럽게 한다고 욕을 했는데, 그 이렇게 펭귄 뭐 영문학 뭐 100대 20세기 100대 소설하면 레이먼드 챈들러는 못 들어가고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악평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더러운 얘기를 더럽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정말 존경할 때라고 없는 가난하고 좀 이렇게 욕심 많은 젊은 남녀가 보험살인을 저지르는 긴 이야기, 길지도 않습니다. 책 얇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걸 소설로 쓰면, 그걸 읽으면 뭐가 남느냐라고 할 때, 제가 젊은 남녀가, 그리고 뭐 별로 애정이 안 가는 좀 추잡한 남녀가 추잡하게 보험살인을 계획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고,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들려드리면 그냥 제가 뭐 그거 문학작품이고 백대 소설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이거 만약에 네이버 뉴스에서 보시면 별로 이런 마음도 안 들 겁니다. 네이버 뉴스 제목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보험살인 남녀, 뭐 남편 죽인 남녀, 뭐 보험금 탄디 점점점 뭐 이러면은 아마 댓글들이 다 그 년놈 둘 다 사형시켜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 얘기를 짧게 들으면, 요약해서 들으면 전혀 그 두 남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연민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포스트맨을 배를 두 번 울린다를 읽으면 그 남녀 되게 불쌍해요. 너무 추잡한 범죄를 저지른 남녀들이고, 뭐 미화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냥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도 여자도 좀 이렇게 생각이 너무 짧고 그냥 당장 돈이 급하고 근데 뭐 열심히 일해서 벌긴 싫고 뭐 이런 건데,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안 됐다, 그런 범죄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제 한국 현실을 가지고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뭐 게임 뭐 페인이라든가 뭐 아이돌 팬클럽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투자자라든가 이거 뭐 네이버 뉴스에 짧게 나오면 별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임 40시간 하다가 뭐 사망한 30대 이야기, 사망한 이야기 이렇게 기사로 나오면 아유 진짜 한심하다, 진짜 한심해. 뭘 게임을 뭐라고 한 30시간을 할 수 있, 그거 하다가 그렇게 죽냐 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 사연을 만약에 굉장히 솜씨 좋은 소설가가 왜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뭐 부모님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미화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게임을 하겠다는 유혹을 느끼고, 본인도 아마 아 이건 아닌데 라면서 조금 뭐 망설이다가 근데 또 하고, 뭐 PC방 주인은 저 사람 뭐야 왜 씻지도 않고 계속 게임해, 눈치 주고 근데도 나는 나가기 무섭고 이래서 게임하고, 이런 과정을 쓰면 거기서부터 문학이 되겠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현실에서는 아마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봐도 뭐야 냄새나 이러면서 치웠을 사람을
책을 읽으면서 동정심을 품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기자였는데 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댓글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을 상상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이건 문학 말고 다른 예술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음악 좋은 음악 예술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뭐 운명 교향곡을 들으면서 베토벤의 내면을 상상은 하지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죠. 예. 문학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결국 문학이라는 것은 어느 한 타인을 이해하고 상상하게 해준다라는 말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문학의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소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은 문학도 있고 음악 같은 문학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힘은 저 좀 뭐 이렇게 그런 거 뭐 대단한 뭐 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만 그 힘을 저는 이렇게 좋은 문학 작품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빗나갔는데 이 중에 고전 문학 혹시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의외로 고전 문학 읽다 보면 착한 사람의 위대한 이야기 잘 없습니다. 주로 사이코패스들의 범죄 이야기 많습니다. 뭐 이렇게 전당포 할머니가 별로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도끼 들고 찾아가가지고 죽이는 얘기. 우리가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게 심지어 걔가 가난해서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죄와 벌을 읽어보시면 일단 돈도 없긴 하지만 내가 사람 죽일 수 있을까? 뭐 일단 이게 궁금한 애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이것도 네이버 뉴스에 있으면 아마 명문대생 뭐 도끼 들고 전당포 찾아간 이유는 뭐 이러고 있으면 밑에 다 아이고 뭐 나라가 개판이네 뭐 이런 거 달릴 텐데 우리가 죄와 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죠. 심지어 나중에 그 로자가 사형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얘한테 어떤 구원이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빌게 되는 이런 거 롤리타 현실에서 벌어지면 어금니 아빠를 뺨을 치지 않습니까? 진짜? 롤리타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그 험버트가 저지르는 일도 그렇고 저지르진 않지만 계획하는 일까지 보면 야 이게 진짜 사람 맞나 싶은데 제가 롤리타를 읽으면서 되게 슬펐어요. 이렇게 소아성애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니고 험버트의 어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거 주로 이렇게 고전 문학들이 그래서 보면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냥 많이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냥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자. 폭풍의 언덕이 아름다운 사랑 얘기냐 첫사랑한테 원수가 풀려고 두 집안 망하게 하는 이상한 스토커 얘기냐 이렇게 그런 이런 거는 진짜 문학에서만 좀 문학의 힘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사실 문학 그러니까 현대소설 연구자였거든요. 10년 동안 대학원에서 한 게 이제 소설 읽고 뭐 분석하고 논문 쓰고 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건 소설이 뭐냐 대단한 게 돼선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설은 재밌어야 돼요. 내가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생각나서 그 다음 장 궁금해서 한 정거장 지나칠 만큼 소설이라는 건 재밌어야 하는데 일단 작가님 소설은 재밌어요. 네, 작가님 소설은 재밌어서 한번 펴면 그냥 계속 읽게 되거든요. 그냥 소설의 본령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그 서구의 어떤 리터러처의 노벨의 의미가 한국에 수입된 게 불과 100년이 안 됐고 소설이라는 게 그냥 뭐 작은 이야기, 한가한 이야기 이런 것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한 지도 10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소설을 규정해놓고 너무 많은 것들을 역할을 바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소설은 재밌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여기만 다뤄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다루고 어떤 이야기를 다루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물음표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장강명 작가님은 재미도 있고 또 우리 시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리 시대의 귀한 작가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희 대담은 마무리하는 걸로. 아 고맙습니다. 제가 약간 말 받아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밌는 소설 좋아하고요. 또 현실을 반영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작가님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소설이 재밌어야 하느냐 현실을 반영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거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없지만 가치 있는 소설이 있고 지금 2018년 한국을 배경으로 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거를 뭐 상징하지도 않지만 좋은 문학 작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의 길은 작가님 말씀하신 길이고 네, 그 길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하고 싶은 말씀들 무척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장광 작가님 팬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사람은 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안 물어보고 다른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뭐 장광 작가님께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장강민 작가님하고 그리고 김인선 작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궁금한 거는 이제 자기 작품이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읽고 나면 이제 서평을 쓸 수도 있고 리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글에 대한 사람들 댓글이라든지 리뷰 같은 걸 보시고 장강민 작가님이 만약에 안 좋은 얘기 뭐 비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다음 작품 쓸 때 이걸 고쳐야겠다, 반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아 이거는 그 사람들 생각일 뿐이고 나는 내 식대로 그랬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미소가 지어지는데 김민섭 작가님이랑 저랑 같이 했던 대담이 그때 대담 제목이 서평의 힘이었습니다. 서평이라는 거에 대해서 창작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고 이건 정말 그냥 제 주관적인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는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로 좀 이제 독자들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어떤 좀 가르침을 받고 이후에 글 쓰는데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뭐 그 생각도 있고 또 자기 이름 검색해가지고 서평 보다 보면은 정말 중독적이어가지고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한 그렇게 오래되진 않고 뭐 한 반년쯤 전인가부터 그냥 딱 끊고 안 읽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저의 멘탈이랑 좀 상관이 있습니다. 뭐 멘탈이 약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악평을 보면은 신경이 쓰여요. 악평을 보면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악평이 맞는 말일 때도 있지만 그냥 저랑 의견이 다른 경우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거를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좋은 평은 좋은 평대로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막 자꾸 읽게 되고 막 한 번 읽은 것도 읽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의 길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좀 복잡한 심경인데 그게 좋은 건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비판 때문에 제가 정말 크게 깨치고 더 잘된 경험도 있거든요. 제가 표백을 이제 데뷔작으로 썼었는데 거기 어떤 여성 캐릭터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흔히 뭐 한국 남자 작가들이 왜 여자 캐릭터가 늘 성모 마리아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냐 이런 비판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랬고 거기 이제 표백의 여성 캐릭터 두 명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확히 읽은 것 같은 독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지적할 때는
이거 뭐 피할 수가 없죠.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아 내가 저도 이제 문학적 야심이 작가적 야심이 있으니까 더 좋은 작품을 쓰려면 반드시 여성 캐릭터를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도전을 했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를 쓸 때 여성 주인공으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독자들이 저를 이제 이끌어준 겁니다. 이끌어준 거고 저도 이제 독자로서 서평을 많이 쓰는 독자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랑 뭐 밀리의 서재라는 어떤 뭐 전자책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양쪽에 짧게 서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평이 이유는 그게 이제 특히 작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작품에 대한 그런 평도 아니라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저랑 앉아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는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부산 사람, 서울 사람 이런 공동체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읽고 쓰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 이 공동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공동체는 부산 향후회라든가 동아대 동문회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는 공동체이고 되게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읽고 쓰는 공동체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고 듣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읽고 쓰는 공동체 중에서도 한국 소설을 읽고 쓰는 공동체 그 일원은 정말 지금 이제 한줌입니다. 한줌이고 현대 한국 소설을 읽고 쓰는 읽는 사람도 소중하고 쓰는 사람도 소중한데 이 공동체가 잘 되려면 지금은 어떻게 모였지만 보통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내가 여기서 살아있다 이 공동체 멤버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옆에서도 바다에 다 둥둥 떠있는 이제 배인데 밤바다인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저기서 뭐 배 하나 떠가네 불빛이 있네 하는 그거 자체가 되게 용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평을 쓰는 것 자체가 작가한테는 신인 작가한테는 특히나 용기가 됩니다. 많은 한국 젊은 작가들이 제대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읽는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제가 추천사를 쓴 책 같은 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심사위원이 돼서 뽑은 책 있습니다. 좋은 책인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독자평이 하나도 안 달려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픈데 이거 쓴 작가는 얼마나 기분이 좌절스러울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벽보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때 서평을 쓰는 것 자체가 아 나 당신 거 읽었다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여기 읽는 사람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되고 또 다른 읽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한국 소설 읽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도 되고 더 좋게는요. 그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이거 괜찮아. 이건 별로야. 이건 괜찮아 라고 그게 쌓이면 지금 어떤 한국 소설을 뭘 읽어야 될지 현대 한국 소설이라는 게 좀 그런 판이죠. 뭐 읽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저는 되게 운이 좋았는 게 화제성이 있는 작가였습니다. 기자하다 그만뒀고 문학상을 여러 개를 탔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주목도가 있죠. 작품 내용하고 상관없이 주목도가 있죠. 그래가지고 왜 못 썼지 하고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주목을 못 받은 작품은 좋은데 그런 어떤 외적인 요인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두세 권 썼지만 힘이 빠져가지고 탈락하는 작가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작가를 살릴 사람이 읽고 쓰는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책 베스트셀러들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저는 좀 약간 마음이 아픈 게 주로 TV에 나가면 작가가 TV에 나오면 무슨 뭐 예능이 아니라 뭐 종편이든 뭐든 뭐 이렇게 패널에 나오면 그 사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뭐 소설이 아니더라도 뭐 저 뭐 에세이 같은 거라도 그러든지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네 보는 책 아시죠? 네. 그거 저기 출판사에서 PPL로 돈 되는 거 아시나요?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영화가 돼가지고 그 원작 소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소설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독자가 알아봐서 이 책 좋다 해가지고 입소문이 나서 된 책이 거의 없어요. 82년생 김지영 같은 책이 정말 저는 귀한 아직 우리 살아있다 아직 우리 문학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거를 제 책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만든 한국 독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서평을 써야 됩니다. 한 줄이라도 써가지고 읽으시면 남들 검색할 수 있는 데에다가 그냥 누구의 뭐를 읽었는데 뭐 표지가 예뻤다 이것도 좋습니다. 예, 그 작가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이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저는 제 서평을 안 본 좀 아이러니하죠. 멘탈이 약해가지고 안 보고 네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네, 장경 작가님이 답을 하셨고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서평을 남기는 행위가 되게 소중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 서평을 남기는 가장 큰 의미는 그 작가에게 여기 너의 독자가 있어 여기에 너의 책을 읽은 한 사람의 독자가 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독자들은 아예 내가 뭘 부끄러워 이거 남긴다고 작가가 보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 이름을 네이버와 구글과 다음 등등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검색합니다. 아, 한 번밖에 안 하세요? 아, 아니 한 번 이상. 아, 한 번 이상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네. 한 번 이상으로 할게요. 한 번 이상 검색하는데 그렇게 서평이 자주 올라오진 않지만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줄 아, 책 표지가 괜찮네 읽을만 해 라는 한 줄을 보면 3일 정도 기분이 좋습니다. 별점이 한 3점 미치면 좀 기분이 많이 3일 동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되게. 네, 억지로 띄워주실 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네, 안 좋으면 안 좋았다는 대로라도 이렇게 쓰면 안 좋은 거 안 좋았다고 쓰면 그 다음에 좋은 거 좋았다고 쓸 때 그거의 가치가 귀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학 뭐 출판 전문 기자들이 쓴 기사 하나보다도 어딘가의 독자가 쓴 인스타그램이든 어디든 되게 꽁꽁 숨겨놓은 한 줄 평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훨씬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자리가 있으면 이제 와주신 분들이 아 오늘 자리 너무 좋았어요 가시면 이틀 동안 검색해봐요. 김민섭 동아대 막 이렇게 장강명 동아대 근데 그 좋았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남긴 걸 보면 아 한 줄 좀 남겨주시지 이런 생각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이든 작가에 대해서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 줄은 여기 너의 독자가 있어 좋았든 나빴든 그런 게 대단히 이 한국 어떤 글쓰기 문학 소설뿐만 아니라 어떤 생태계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드려가지고 참 죄송한데 그게 어떤 문학 생태계가 역할을 합니다. 문학이 작가가 이끌어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작가가 죽은 다음에 독자가 발굴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이 그랬습니다. 폭풍의 언덕이 살아있는 동안에 에밀리 브론테, 아 샬롯 브론테인가요? 샬롯 브론테 살아있는 동안에 평가를 못 받았고 언니보다 한참 떨어지는 작가로 그냥 그런저런 뭐 작가로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서머셋 모험이 에밀리 브론테, 샬롯 브론테 사후에 이 책 좋은 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폭풍의 언덕을 읽고 감동받는 거는 우리 앞에 어떤 독자 서머셋 모험이라는 독자가 이 책 좋은 책이야 라고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많이 있고요. 또 뭐 어떤 작품을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고 자기 그런 해석이 원래의 해석을 뒤집고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그런 책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또 질문해 주실 분들 아, 네, 여기 먼저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60대가 됐고요.
아까 그 김 작가님이 우리 어머니 세대 얘기할 때 공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김 작가님은 지방시를 봤어요. 그때 이제 가슴 찡했고 장 작가님은 신문에서 이제 이름을 봤는데 요즘 제가 보는 신문에 서평을 많이 싣더라고요. 책 추천도 많이 하시고 근데 참 따뜻했다는 그걸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헬조선이라고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24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데 작년에 우리 아들을 이제 3월에 육군 소위가 됐어요. 근데 육군 소위가 됐는데 제가 그 지금 어제 힐빌리얼 노래를 빌려왔어요. 거기서 추천사를 읽으면서 아 이런 시선으로 소설을 한번 써보면 참 좋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두 분이 나누시는 말씀을 듣고 군인의 엄마 마음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철원 사건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양구 사건이 있었죠. 제가 작년 3월 달에 이제 임관식을 가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대전은 너무 추워요. 부산에서 한 번도 안 떠나봤으니까 춥다고 옷을 얼마나 껴입고 갔는지 엄마 아버지가 빨갛고 파랗고 입고 갔어요. 너무 추울다고.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걸어가면서 엄마 아버지는 쉽게 찾았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나 촌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이야기 중에 일어나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 거의 젊은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머리가 허연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는데 힐빌리의 노래를 보면서 한 100페이지 이쯤밖에 안 봤는데 자꾸만 그걸 보면서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가 자꾸 겹쳐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헬조선도 있고 참 많이 힘들지만 우리 작가님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모든 문제가 사회 문제는 아닌데 참 많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23살 된 딸이 알바를 가면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소치면 탁 던지고 올 거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 하면 부산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키즈클럽에 가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면서 그 아주 중요한 규칙을 안 지킨대요. 그래서 이제 5살짜리가 뛰면 2살짜리 아이는 깔리는데도 엄마가 괜찮다고 할 때 오늘 엄마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 오늘 알바 안 하고 그만두고 올 거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말을 왜 아들하고 겹쳐서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철원 사건이나 양구 사건에서 보듯이 쭉 읽다 보면 전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내 아이가 안 갔으니까 아이 잘 돌아와야지 했는데 제가 아들이 군대 가는 날 너만 잘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맡은 아이들이 네가 있는 동안은 아무도 안 다치고 바로 집으로 가서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사고를 쭉 훑어가다 보면 결국은 인솔한 그 누구가 벌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도 박소희고 또 철원 사건에서도 박소희가 이제 그 박소희 아버지가 막 그 군 관계자들하고 힘들게 얘기하는 게 나오니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우리 아이라고 이런 사건을 안 당할 수도 없다.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뭐 글을 쓸 때 작가님들이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내적 성찰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작가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당부 말씀이라고 듣고 뭐 그래도 한마디씩 작가님이랑 저랑 해볼까요? 저는 힐빌리의 노래는 못 읽었고요. 분노의 포도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저의 롤모델 중에 이제 스타인백도 있고 조지 오웰도 있고 약간 그 현실 참여형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나가가지고 뭘 했다기보다 소설로 그 현실을 고발하는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근데 또 분노의 포도가 또 읽으신 분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고전 읽으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저기 막 뭐 이렇게 막 현실 고발로만 꽉 차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되게 서정적이고 그 집안의 어느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가 그 이렇게 이주하다가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나는 자연이 좋아요 이러면서 자연 속에 사는 뭐 그런 그렇게 떠나는 아들 얘기도 있고 굉장히 풍부한 소설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마도 당장은 뭐 군인 현역 군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소재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저한테는 약간 떨어져 있는 문제이고 저는 30개월 동안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될 가능성은 없고 군대도 다시 안 갈 것 같고 뭐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꽂혀 있는 문제 같은 거는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따님 이야기 같으면 제가 아마 쓰지 않을까 비슷한 이야기를 쓰지 않을까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한 작품집을 단편으로 이렇게 엔솔로지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몇 편을 쓴 게 있습니다. 그렇고요. 작가님도 지금 이제 그 지금 쓰시고 집필 중인 작품이 또 한국의 어떤 일면을 다루는 루포지요? 그거 잠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 추천사를 제가 써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그 앞에 되게 민망한 게 그 책 추천사를 길게 써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한 5페이지 제 추천사가 있어요. 대단히 많은 편인데 일단 그 책이 잘 됐어요. 상당히 화제의 책이 됐고 근데 제가 추천사 쓰면서 약간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앞에 절반 정도를 읽고 아, 이 책 참 좋네 추천사 쓴다고 해야겠다고 이제 오케이 하고 쓰고 있었는데 책의 나머지 절반을 읽으면서 아, 쓰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200페이지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저기 벌려놓은 그 힐빌리의 서사를 뒤에 수습을 잘 못했어요. 아직 다 안 읽으셨다. 아니 근데 그 뒤에 200페이지는 사람에 따라 정말 좋은 책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힐빌리라는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불우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데 대한 이야기인데 나머지 200페이지의 아 이거 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 좀 죄송한데 최대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힐빌리들이 개인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좀 결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떤 개인과 어떤 구조의 문제가 될 텐데 저는 개인들이 대단히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회 그 시대의 분위기라든지 사회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개인들은 거기 함몰되기가 대단히 쉽다. 그런 걸 직시하고 거기에 저항하기란 저항이란 단어는 좀 너무 무겁고요. 그냥 그것을 그냥 직시하기도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르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개인들을 우리가 죄를 묻는 일도 그들에게 상당히 가혹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개인들이 어떤 구조의 탓만 하면서 혹은 구조를 전혀 직시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 따님께서 하고 계신 그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뭐 전혀 어떤 그런 것들을 직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책임 없는 개인들도 간혹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개인과 구조에서 어디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제 숙제 같은 게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어서 제가 어떤 책을 쓰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책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괜찮은가 하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답을 했고 이제 대리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책을 써야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나는 누구구나 그럼 이 사회는 어떠할까 이 사회는 괜찮은 건가 나는 그러면 너는 괜찮니 우리는 괜찮은 건가 하고 묻게 됐고요. 세 번째 책을 뭘 써야 될까 대단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태어난 어떤 동네에 대한 에세이집을 하나 내긴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지금 무엇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괜찮은가? 이 시대는 어떠한 언어로 규정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개인들은 어째서 그렇게 자신의 갑질을 행하는 주체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많은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개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도대체 어떠한 언어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무엇의 시대인데 그 무엇은 훈이라는 겁니다. 훈의 시대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고요. 사실 많은 훈들이 우리를 규정하고 개인들을 규정하고 이 시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긴 동아대학교잖아요. 동아대학교에는 교훈이 있겠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동아대 학생들은 그리고
뭐 대학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모든 곳엔 교훈이 있고 각각의 반에는 급훈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는 가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개개인마다 난 이게 나의 좌우명이야 신조야 하는 개개인의 훈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훈들이 어떤 것인지가 대단히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대리운전을 작년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대리운전을 하다가 어떤 공단 쪽에 들어갔는데 이제 화장실에 급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그 회사 들어가는 입구에 사훈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훈을 새벽 3시에 제가 멍하니 보고 있는데 1번이 뭐였냐면 우리는 남들보다 두 배 더 열심히 일한다. 이게 사훈이었어요. 어떻게 남들보다 두 배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지? 대단히 그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2번 사훈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남들보다 두 배 더 빨리 출근한다. 아니 몇 시에 출근을 해야 하지?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것을 보아야 할 이 사람들은 어떠할까?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데 그 끔찍함이라는 것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재화하고 이것에 함몰되어서 내 후배들에게 우리 사원 보고 와, 열심히 하자, 노력하자라고 해야 되는 개인들도 있지 않을까? 그건 또 그런대로 얼마나 끔찍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한 3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쓰고 있는 책이어서 좀 말이 많아지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에 대단히 좋은 여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명문 여고가 있어요. 제 아내도 거기를 나왔고 그 지역에서는 서울대 출신보다도 그 여고 출신이라고 하면은 더 빨리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문 여고예요. 지금은 평준화가 됐지만 그런데 그 여고에 교훈이 궁금해져서 교훈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대단히 오래된 학교, 수십 년이 된 학교인데 교훈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교훈은 무슨 무슨 딸이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착한 딸입니다. 착한 딸이 1번 교훈이고 2번 교훈은 혹시 상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무슨 어머니예요. 어진 어머니가 2번 교훈이었어요. 3번도 구애 못지않게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딸 어진 어머니를 여전히 교훈으로 두고 있는 이 학교 과연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학교의 교훈을 바꿔야겠어 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이 바꾸려고 하던 와중에 다음날 이 학교에 그 1회 졸업생들부터 그 왕 언니, 왕 누나들께서 다 몰려오셨대요. 몰려오셔서 어떤 놈이 우리의 유구한 전통을 바꾸려고 하지 이러고 그 훈을 바꾸지 못하게 압력을 넣으신 거예요. 바로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훈들 우린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훈으로 내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전 이러한 훈들을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언어들을 다 끌어내리고 우리가 다시 건설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책으로는 훈의 시대라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훈화 말씀 같진 않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한희정이라고 합니다. 그 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혹시나 제가 대변해서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가끔씩 이렇게 심사평 같은 거 보면 주제가 너무 날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말이 가끔 보일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야기를 짤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너무 날 것으로 드러나는지 아니면 또 오히려 너무 또 드러나지 않는지 이 사이에 어떤 균형을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거 정말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논픽션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초고의 한 90%를 이미 출판사에 보냈고 마지막 장을 쓰고 있어요. 그 논픽션이 문학 공모전에 대한 논픽션입니다. 거기서 아까 이제 그 서평 이야기도 사실은 이 논픽션을 쓰면서 제가 한 생각인데 지금 심사평이라는 거에 저희가 이제 꽂히는 이유가 지금 한국에서 소설가가 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한데 어떤 대회를 열어서 다 같이 거기 원고를 보내면 뭔가 전문가가 몇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게 장원급제다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뽑힌 사람이 소설가가 되고 약간 이제 독자가 이제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이제 발탁하는 형태이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걸로만 소설가가 되면 그건 안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뽑히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신춘문예라는 제도도 되게 특이하고 뭐 소설 공모전이라는 제도도 특이하고 외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투고를 해가지고 이제 소설가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치 무슨 시험 치는 것처럼 나를 보냈는데 빨간 펜 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거기에 주제가 너무 날 것이다. 아 그러면은 내가 점수가 뭔가 감점이 됐으니까 합격을 하려면 이 채점의 의도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뭘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모범답안에 더 가까워질까? 라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저는 제가 그 제도의 수혜자죠. 제가 그 제도의 수혜자고 아마 2010년 이후에 최대의 수혜자일 겁니다. 여러 개를 당선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제도 하나하나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거를 심사를 할 때 들어가서 되게 보람 있게 작업을 합니다. 이 작품을 지금 많이들 안 읽기 때문에 문학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면서 이거 좋은 작품이에요. 읽어보세요라는 콘테스트를 열고 그거에 상금을 주면서 도와주고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 지금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다들 소설가가 되려면 나는 지금 소설가가 아니고 누가 나에게 상을 안 줬기 때문에 소설가가 아니고 상을 받거나 뭐 당선이 돼야 소설가가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심사위원의 마음에 드는 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길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이제 질문 의도하고 엇나간 답일 텐데요. 결국에는 그거를 좋은 작품이라는 거를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다 잘 알 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무슨 예를 들으면 좋을까요? 이거 그 논픽션에서 쓴 예인데 그 뭐죠? 이렇게 풀바디의 점심 식사 그림 아시죠? 네. 프랑스에 그 당시에 이제 미술이 지금보다 영향력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그 살롱전이라는 공모전이 있었고요. 살롱전에서 뽑히면 화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아마 그 전후로 한 10년 통틀어서 그것보다 중대한 작품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다 얘기합니다. 인상주의가 여기서 시작이다. 그래서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그럼 살롱전에서 뽑혔느냐? 안 뽑혔습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낙선전에 뽑혔습니다. 낙선한 작품을 모아놓은 전시회에 그게 걸렸고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와 이거 진짜 무슨 이따위 그림을 그렸냐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찢으러 가고 뭐 이랬던 해프닝이 있던 거죠. 살롱전 심사위원들은 그 당시만 해도 그림이라는 거는 굉장히 숭고한 주제를 담아야 된다. 뭐 역사의 한 장면이든지 뭐 전설, 신화의 뭐 한 장면이든지 성서의 한 장면이든지 우리가 왜 고전주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요. 이런 거여야 한다라는 기념으로 심사평을 아마 쓰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오니까 이제 뭐 주제뿐 아니라 확연히 드러나는 어떤 그런 기법 같은 게 다릅니다. 이전 고전주의 작품들 뭐 다비드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막 그림자 되게 막 쳐져 있고 명암 그려져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하실 텐데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은 살롱전 심사위원들은 진심으로 이걸 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이게 부르주아의 위선을 공격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당시에 그 심사위원들이 이 그림이 나의 위선을 공격하고 있네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술사에 늘 있는 거고요. 늘 있는 거고 뭐 그런 걸로만 책 한 권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문학에도 그런 거 많이 있고요.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 그거 저기 프루스트가 투고를 했는데 그 출판사 이제 되게 유명한 갈리마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문학 출판사인데 그때는 이름은 갈리마르는 아니었는데요. 그 편집장이 앙드레지드였고 주분문의 앙드레지드였고 앙드레지드가 그걸 이제 자꾸 원고가 오니까 자꾸 돌려보냈어요. 아, 뭐 이상한 원고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심사평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 문학 작품 중에 정말 폭탄처럼 너무 주제가 날 서가지고 날이 선 거 폭탄 같은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글쎄 뭐가 좋을까요? 분노의 포도도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악평을 많이 받았고 뭐 그리고 이제 심사평들을 그런 공모전 심사평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뭐 주제가 너무 날 서 있다라고 하는 평도 있지만 정반대 평도 있어요. 그거를 종합해보자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심사평 따라가면서 쓰려고 하면은 뭐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뭐 주제가 너무 날 서 있다라는 심사평도 있지만 뭐 시대를 담은 얘기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대 의견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쓰고 싶은 어떤 스타일이 그리고 잘 안 바뀝니다. 이미 다 여기 어른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저도 제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이 성격의 반영입니다. 문체라는 게 그 작가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문체도 그렇고 제가 소설의 소재로 택하는 것도 정말 제 성격스러운 걸 댓글 부대 보고 화가 나니까 댓글 부대를 쓰는 이런 거고 이런 게 다 그 사람의 하나하나의 스타일인데 바뀌지 않아요. 이거를 심사평을 보고 이게 모범답안이겠지 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쓰는 방향으로 쓰면서 거기에 완성도를 높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또 다른 심사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심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두루두루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으로 할 때 뭐 아마 뭐 심사위원들이 보는 게 여러 개 있겠죠. 뭐 문체도 볼 것이고 주제도 볼 것이고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나 이런 것도 볼 것이고 캐릭터 뭐 이런 것도 볼 것이고 할 때 두루두루 그래가지고 뭐 90점이다 이런 게 뽑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가 99점이고 나머지 다 80몇 점대 이런 게 그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한 걸 보고 정말 무릎을 쳤는데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어디 심사평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제가 당선이 많이 그 저도 아마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것 같고 두루두루 준수한 작품이 뽑히는 게 아니라 뭔가 괴팍한 매력을 드러내는 흠결도 있지만 뭔가 장점이 강한 애를 뽑게 된다.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문학 얘기하다 너무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현장을 가보면 심사위원들이 뭐 예심에 뭐 예닐곱 뭐 많게는 예닐곱 편 뭐 적어도 뭐 한 네댓 편쯤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각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읽어보고 이거다 해가지고 예닐곱 편이면 그 예닐곱 편을 거기서 다 뭐 일곱 편이 올라오는데 7분의 1씩 막 얘기를 하느냐 일곱 명이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좋았던 거 하나를 얘기를 하지 내가 두 번째로 좋았던 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 이게 진짜 좋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모든 사람이 두 번째로 좋아했던 작품은 거기 아예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에브리바디 세컨 페이보릿은
그냥 예 그냥이고 이 사람이 차라리 이게 더 당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사람은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고 세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런 게 당선이 되는 거죠. 뭐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도 모범답 그 심사평을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왜 글을 쓰느냐 나는 어떤 글을 쓸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심사평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결론은 그래서 이미 자기가 뭐가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이제 완성도 높게 하다가 그게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공모전으로 당선되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식이니까 그 제도의 부당함 온당함을 떠나서 보냈는데 거기 만약에 유행이 심사위원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하는 나랑 문학관이 같은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뭐 어쩌다 보니 다수가 됐고 그래서 뽑히는 게 가능성도 높고 또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런 게 뽑히나 보다 저런 게 뽑히나 보다 이거 심사평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하면 당선도 안 되고 결국 자기 글도 망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작법에 대해서 답변 드릴 건 이렇게 없는데요. 그냥 좀 말씀드리면 그 작법 제도권 안에 어떤 뭐 소설 작법이라는 건 사실 좀 거기에선 자유로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모전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요즘 거기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제가 공모전을 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소수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어서 거기서만 어떤 작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뭐 없어져야 할 시스템인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인터넷에서 글을 한 편 봤는데요. 너무 엉성한 거예요. 너무 엉성하고 이게 이런 걸 소설이라고 올렸나 하고 읽다가 그 한 편을 다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이런 게 소설이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데 인간의 노동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현실, 사회 뭐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을 다 찾아봤는데 아 정말 놀랐어요. 제가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본 어떤 소설보다도 소설다운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출판사에 이 글을 보냈어요. 그 글을 보냈더니 대표가 이런 작가가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책을 냅시다 라고 하고 저한테 그 책을 한번 기획하고 편집해 보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한 5일 전쯤에 나왔는데 김동식이라는 작가의 회색인간이라는 소설집입니다. 한 22편 정도가 담겨 있고요. 세 권의 소설집이 한 번에 나오긴 했는데요. 그간의 어떤 문법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고 많은 걸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국내 소설 5등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글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왜 이렇게 잘 써요? 하고 이렇게 좀 무례하게 여쭤봤는데 그분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글쓰기를 배운 적이 없고 대학도 안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아연 주무를 하는 노동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글쓰기를 배운 일도 없고 평생 읽은 책이 10권도 안 된대요. 그런데 노동하시면서 아 갑자기 글이 쓰고 싶어졌고 그 글을 쓰기 시작했고 1년 6개월 동안 300편이 넘는 단편을 쓰셨어요. 근데 300편을 제가 다 읽었는데 정말 저라면 이 한 편, 한두 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1년 6개월 동안 원고지 만 매가 넘는 분량을 글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토해낼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설 작법, 기존의 작법이라는 것들이 사실 저는 좀 무의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김동식 작가의 회색인간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마침 그거를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다음에 그 작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짠 거 아니고 저는 기획했다는 얘기도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질문을 아마 하나하나 네, 근데 저기 질문을 저 선생님께서 아까 초반에 저기 손을 들어주셨던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예, 예. 그럼 예, 두 분 그럼 네, 예, 네 제가 좀 짧게 그냥 두 분 답을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간결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대답 잘 들었고요. 짧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궁금한 게 장강명 소설가님한테는 그 취재를 이제 어느 기간 비중을 어느 정도 두시고 또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거 여쭙고 싶었고요. 아 예. 그다음에 그 김석 작가님은 제가 그 지방시 되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예 되게 반가운데 그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대학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제의가 오면 과연 이분이 가실까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후 거기 제가 어디 인터뷰 글 같은 데서 봤는데 이제 그 내부 고발자가 되다 보니까 뭐 선배 연구자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되게 많이 타박을 받으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오라고 하면 가실 건지 되게 궁금해요. 네. 작가님 뭐 적으면 아니 뭐 짧게 답할 수 있다면서요. 아 네. 아 사실 저는 네, 대학에서 나왔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저를 불러주는 대학이 일단 없을 거고요. 저는 그 박사 논문을 절반 정도 쓰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사학위는 없고 박사 수료 상태입니다. 박사 수료이고 제 논문에 도장을 찍어줄 교수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아 근데 있더라고요. 한 2년 동안 3분 정도가 그런 의향을 저에게 밝히셨어요. 논문에 도장을 찍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와서 나머지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지만 돌아가진 않겠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대학 저는 사실 대학에서 나오기 전에는 대학에만 강의실과 연구실이 존재한다. 대학교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학교 바깥에 더욱더 큰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뭐 저에게 요청이 올 일이 없는 거니까 좀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지금으로서 뭐 정교수를 시켜줄 테니 와라 이래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일도 너무 행복하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이렇게 정교수의 정년 보장 뭐 이런 제안이 오면 뭐 이렇게 동아대 네, 의향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테뉴어 뭐 이 정도면 네. 취재가요.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막상 취재하는 것 자체는 별 요령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맞춰가지고 다 물어보면 되는데 제일 주저하는 게 그리고 이제 취재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섭외하냐를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대단한 요령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작가 소설가 지망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취재 연습이라는 과목을 두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논픽션 연습을 가르치고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섭외가 그냥 좀 이렇게 막무가내 다짜고짜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무슨 수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수영이나 뭐 자전거 타기 같아가지고 실제로 경험을 안 시켜주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첫째 날 수업 첫째 날 학생들이 아 저 사람 뭐 신문 기자였으니까 뭐 경찰 섭외하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쳐 주겠지. 나 추리 소설 써야 되는데 뭐 형사 강력계 형사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첫째 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당황해하면서 이거 수강 취소해야 되나? 뭐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부모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서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일이나 살면서 제일 슬펐던 일을 듣고 에세이를 써와라 육하 원칙 맞춰가지고 그러면 반신반의하고 갔다가 돌아올 다음 시간에 보면 다들 좀 약간 놀래가지고 돌아옵니다. 남의 과제를 보면서도 놀라게 되고 이 중에 혹시 부모님한테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일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 계신가요?
잘 안 계시죠. 부모님이 살면서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 아마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격동적인 시기를 사시면서 무서운 일을 겪긴 겪으셨을 텐데 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답들이 학생들의 부모님 정도 되는 연배의 분들의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 정말 와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싶은 무서운 경험들이 있어요. 뭐 정말 끔찍한 경험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그거를 이제 강사가 육하 원칙 맞춰가지고 해오라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들 중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투신 자살했는데 투신 자살하려고 뭐 1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뭐 안 돼가지고 뭐 척추가 부러진 채로 뭐 1년을 입원을 했다. 뭐 교통사고로 누굴 채워가지고 죽였다. 뭐 이런 경험들인데 이거 우리가 잘 못 묻게 돼요. 그 알아도 꼬치꼬치 아 그래요? 그럼 그때 자동차를 어떻게 했는데 그게 사고가 났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런 거 잘 못 묻게 되는데 숙제가 육하원칙에 맞춰가지고 꼼꼼히 적어 오라는 거니까 물어보죠. 물어보면 되게 놀라는 게 다들 사람들이 거기에 답을 잘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누가 자기 얘기 그렇게 두 시간 동안 귀를 쫑긋 세우고 그때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들어준 경험 잘 없을 거예요. 물론 너무 아픈 얘기는 못하겠지만 세상에 그 경험 비슷한 경험을 그 사람한테서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뭐 부모님이 자식 숙제라 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물어보면 그냥 예의를 갖춰가지고 물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슬픈 일도 친절하게 많이 말해주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묻는 내가 주저해가지고 못 물었지 답하는 사람은 의외로 잘 답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섭외하거나 인터뷰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붙습니다. 신문기자를 할 때 맨날 이렇게 회사가 이제 좀 권위적이니까 기자사회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이거 꼭 취재해 오라고. 그러면은 정말 주저하다가 가가지고 묻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잘 묻게 됩니다. 잘 묻게 되고 그게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분이 아까부터 같이 손 들었다고 해서 글을 장강변 작가님께서 글을 쓰실 때 사회 고발적인 글을 쓰는 게 본인이 소설을 써야 하는 큰 이유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리고 또 이건 꼭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에 언급하셨던 작품들 중에 얘기가 안 된 게 금음 또는 당신의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인데 아, 예. 제가 그걸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언뜻 이 책을 봤을 때는 뭐 사회고발적인 내용이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을 위해 쓰셔야겠다 생각하셨고 무엇으로 인해서 쓰시게 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 사실은 금음도 그렇고 제가 또 SF도 조금 썼고 앞으로도 쓸 건데 사회고발적인 얘기만 쓸 생각은 없고 뭐 그런데요. 그냥 저의 느낌은 이래요. 제가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이런 건데 그냥 뭐 쓰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아마 여기서 혹시 뭐 이제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도 그 욕망이 있으실 거고 저랑 똑같은 욕망이 있으실 거고 그거를 설명하기가 힘들고 저는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글 쓰는 게 어떻게 본능이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술 마시면 노래 부르고 싶으신 분들 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거의 본능 아닙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거를 그 욕망을 그 뭐 노래라는 게 우리 진화의 뭐 무슨 어떻게 식욕, 성욕 뭐 이런 게 본능이지 노래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본능이 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싶었던 마음이 크게 겪어보신 분들은 그 순간에 그게 이성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고 아
일단 노래방을 가야겠다 이런 거일 거고 저한테 글쓰기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다른 걸로 잘 해결이 안 돼요. 뭐 그거를 그 욕망을 꾹 참고 주식 투자로 돌려라, 뭐 공부를 해라, 뭐 이런 게 꼭 저한테는 소변을 이 마려운 걸 꾹 참고 그 정신으로 공부를 해라 이런 것처럼 부조리하게 들리고 하여튼 글 쓰고 싶어서 글을 써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중에 어떤 경우에 거기에 좀 보태져서 제가 사회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지금 당시에 2011년 즈음에 제가 청년 세대를 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또 뭐 이민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을 때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나 이 얘기가 하고 싶어. 그리고 이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런 분 계신가요? 다 마이크를 하나 쥐어주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터트려 말아라고 하면 좀 주저주저 하다가도 결국 하실 말씀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제 경우에는 그런 말이 있던 거를 마침 또 제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설에 담아서 그런 얘기가 현실 고발적인 소설이 됐고요. 그렇지 않은 소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욕망에 없이 나온 거냐 그렇진 않았고 그거를 쓰고 싶은 어떤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중에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던 작품이 있었고 안 그런 작품도 있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되나요? 네,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진짜로 마지막 한 분, 아까 여기 손 들어주셨던 분. 네. 그 몸은 제 아내 얘기 어떤 얘기를 하나를 들었는데 그거가 너무 소설로 쓰고 싶었었습니다. 먼저 그 마지막 질문 괜히 해가지고 더 앉아 계시게 해서 다들 죄송하고요. 네, 짧게 질문할게요. 네, 저는 19살 자퇴생인데요. 방금 질문에 언급해 주셨듯이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어떤 학교, 기독교 여학교라는 체제에서 느꼈던 문제점이나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친구들과 분노하던 도중에 글을 썼는데 이제 어떤 온라인 매체에 근데 저는 모두가 같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너와 내가 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생각했는데도 친구들이 다들 니는 왜 그런 글을 쓰냐 그런 글을 써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자퇴를 하고 여러 가지 알바도 하고 일도 하고 글도 쓰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일하다 보면 을이라는 게 다 훈훈한 미담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을이 되려고 하고 또 갑은 또 갑대로 갑이 되려고 하고 서로는 우리는 을한테 그러니까 서로에게 갑이 되려고 하는 지금 목소리가 좀 떨리는데 그런 사회에 살게 되면서 사실 인간이랑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두 분 모두 글을 계속 쓰시고 계시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살고 또 작가로서 논픽션이든 픽션이든 작가로서 살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왜 사랑하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신문 기자로 있을 때 사회부, 정치부, 산업부에서 이제 한 3년 정도씩 해가지고 10년 조금 있었는데 기자 됐을 때는 이제 20대 중반이었고 뭐 30대 후반에 그만뒀습니다. 기자 하면서 이제 되게 놀랐던 게 보통 이제 뭐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라면은 주로 이렇습니다. 맨날 어디 아비규환인 현장에 갑니다. 뭐 제일 전 국민이 보는 이슈의 현장에 가가지고 이슈가 이제 전개에서 위기 단계 즈음에 이제 신문에 나게 되죠. 전개인 즈음에 가서 그게 절정 지나서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면 더 뉴스가 안 되고 절정 하여튼 뭐 절정 앞뒤로 가면 사람들이 이제 다 아비규환이고 그 전까지 했던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뭔가 선과 악 강자와 약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아비규환에 보면은 다 징글징글하고 다 좀 추잡한 데가 있고
다 불쌍하기도 하고 좀 약간 지금 원래도 좀 약간 제가 시니컬한 성격인데요. 그런 경험이 또 보태져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싸늘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간 혐오자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제가 질문 주신 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의 어떤 길을 가실 텐데 그 앞길에 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여하튼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사람을 볼 때 뭐 그렇게 막 되게 김민섭 작가님이랑 달리 되게 막 애정을 갖고 따뜻하게 보지는 않고 그냥 또 약간 다 이렇게 싸늘하게 보는 편입니다.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을 해야만 소설을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게 이제 확실하죠. 제가 아니니까. 심지어 저는 어땠냐면 아까 표백 소개하실 때 어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저희 부모님의 지인분이 그거를 읽고 다 죽어 뭐 이랬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즈음에 한 30대 중반쯤에 제가 표백을 쓸 때 마음 상태는 뭔가 분노? 공격성? 다 이렇게 아주 막 20살 이럴 때는요 불살라버리고 싶다 세상을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한 30 중반쯤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내가 못마땅한 것들을 여기서 다 터뜨리고 소설이라는 형태로 그거를 나의 공격성을 보여주고 싶다 나의 공격성을 그렇게 드러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운이 좀 남아있습니다. 제 소설이 읽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어딘가 좀 불편한 거를 꼬집는다에 더해서 작가의 태도 자체가 좀 뭔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저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렇게 생겨먹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보다는 좀 싸늘한 태도가 저의 글쓰기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싸늘한 거지 누구를 막 특정 개인을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채로 좋더라고요. 얘를 처벌하고 얘가 울고 막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상태로 세상을 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비규환이 현장에서 느꼈던 게 다 불쌍하다 불쌍해 이런 마음이고 그런 생각으로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뭐 좀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런 정도로 근데 뭐 막 애정이 싹 트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뭐 답이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 아마 그 다음부터는 질문 주신 분의 숙제이고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할지 어떻게 자기 삶을 대해야 할지 그러면서 어떤 세계관, 인생관을 만들어 가시겠죠. 가시겠고 그게 뭐 제가 그냥 어줍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일단은 자기를 갉아먹지는 않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은 그 사람을 되게 갉아먹는 형태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그 사람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관을 어떤 특정한 경험을 몇 번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불행하고 그렇다고 막 그거를 사랑만이 뭐 그거를 구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기왕이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름 상냥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한테도 네 그래요 그냥 이렇게 다 불쌍하니까 그냥 뭐 예의 바르게 뭐 그런 사람인데
제 세계관이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시민으로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글 쓰는데 도움이 되고 저의 경험도 반영이 되고 나름대로 저 자신한테 정직하고 이런 정도이고요. 네, 뭐 그냥 수습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잘 뭐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이제 끝을 내면 좋겠는데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 2년 전에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과 시간 강사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글이었는데 저는 그 익명으로 그 글을 썼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데 제 동료들 그러니까 같이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같이 강의했던 그 동료들이 좀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나에게 공감해 주겠지, 나를 응원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첫 마디는 왜 그랬어? 왜 그런 글을 썼어? 왜 우리를 모욕했어? 라는 것이었어요. 전 사실 그 책을 제가 쓴 걸 이제 주변에서 알게 되었을 때 저를 뭐 보직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이 찾아와서 왜 이런 글을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쓸만해서 썼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계속 버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찾아온 건 대학이나 어떤 뭐 교수들, 교직원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갑들이 아니라 가장 제 옆에 있던 을들이 저에게 왔고 사실 제가 대학에서 나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그들에게 공감받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때 원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들에 대한 원망, 분노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들에 대한 분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 후배가 그런 글을 썼고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저는 그 후배를 찾아가서 왜 이런 글을 썼니? 라고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그 당사자가 아니라면 거기에 공감하긴 대단히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을이다라는 걸 직시하는 일도 대단히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개인들은 대단히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어떤 구조를 바라보고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서로를 다정하게 대해야 하는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내 친구가 그런 글을 썼을 때 난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들을 조금은 덜 미워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19이요? 저는 35, 33 그 지금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있는 일들을 꼭 기억하시면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부당하다라고 그때 외쳤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든가 추억하게 되거든요. 무언가 내가 바라봤던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그래 이건 부당한 것이었어 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추억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나쁜 어른,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사회에서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또 지면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이야기들은 주변에 아주 많을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그것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사회를 조금은 더 다정하게 바꾸는 데 일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고요. 부산까지 내려와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 이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